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원 안에서 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코로나 4단계 상황에서 처음으로 드려지는 비대면 영상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영상 주일 예배 오신 모든 교우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 은혜 베푸시는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열린 조합총회의 결과를 잠시 말씀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두들 이번 조합총회는 교회 재청안이 상정되어서 모두들 궁금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지난 금요일 조합총기총회에서 교회 내필지 부지 재적 추진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의사항에 따르면 우리 교회 재적이 확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총회 의결령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교회 재적이 확실하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단서 조항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조합은 앞으로 교회에 관한 교회 재청에 관한 새로운 정비 계획 변경안을 다음 정기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통과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결의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음 정기 총회에서 새로운 교회 정비 계획 변경안이 부결하게 되면은 교회 재청은 이제 무효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조합총회 정기총회에서 교회 재청에 관한 새로운 정비 개헌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해서 불안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조합이 상정한 교회 재청에 관한 제7호 안건은 교회와 조합이 합의한 내용은 아닙니다. 조합이 사업 시행가를 앞에 두고 교회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재청안을 상정하고 결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합 정기총회에서 교회 대표는 이제 참석하여서 교회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또 구청과 조합을 향하여서 이 모든 과정을 조속히 이루어줄 것을 강조하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조합은 새로운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서 은평구청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요. 또 은평구청은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로서 은강교회 소유 내필지 부지 재청에 관한 정비계획을 세우고 변경한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를 해줄 것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제 재청의 모든 문제가 결정되고 확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교회가 직면한 새로운 상황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헤쳐나가야 될 교회의 새로운 당면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새로운 상황을 공감하고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시위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새로운 상황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 어려운 교회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여덟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매일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하신 후에 이제 갈릴리 지역 마을로 아울리지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를 고치고 돌아왔습니다. 바쁜 사역 가운데서 이루었던 모든 내용을 보고하신 후에 보고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피정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달려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목자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또 다른 곳으로 피정을 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병자를 짐상에 메고 다가온 분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병자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주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매일 맞이한 바쁜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아주 역동적인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바쁜 일상 속에서 수행한 두 가지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 35절에 보게 되면 5천 명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고요. 또 45절 이하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밤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바쁜 사역을 감당하셨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였습니다. 주님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사역하였고요. 또 한두 사람을 만나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바쁜 일상 가운데서 많은 사역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는 무덥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일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 4단계 가운데서 더욱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간 바쁜 일상을 기쁜 일상으로 만드신 주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 비결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삶을 배우고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기쁘게 주의를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궁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일상을 기쁜 일상으로 만드셨는데 예수님께서 기쁜 일상을 만들어 가신 그 원동력은 바로 궁휼의 마음이었습니다. 본문 31절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러 나온 무리를 바라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다는 헬라어 단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의 창자를 뜻하는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장과 창자는 어떠한 곳인가요? 우리의 감정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곳입니다. 우리말에 창자가 끊어질 듯 속이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상을 바라보면서 함께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프고 힘들어할 때 어떻습니까? 예간장이 끊어진 것 같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죠. 여러분, 영어로 긍휼은 compass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라틴어 파티와 쿠무에서 왔습니다. 그 뜻은 함께 고통받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우리가 상처가 있는 곳이나 고통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함께 아픔과 두려움과 고민과 고뇌를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를 8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일하셨습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서 일하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고통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 긍휼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또 긍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또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신 두 가지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신 것은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에서 날이 저물었지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만약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궁휼의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또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져온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광야를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무리를 걸어서 갈릴리 바다에서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돕느라고 지친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궁휼의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사랑하는 궁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피곤한 몸을 끌고 이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최근에 평양 숭실대학교를 세운 베오드 선교사의 아내 애니 베오드 선교사가 쓴 계약이 선교사의 삶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애니 베오드 선교사는 남편 베오드 선교사 못지않게
아주 탁월한 교육사역을 펼친 아주 위대한 여성 선교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애니 베드 선교사의 책을 보게 되면은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어려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은 어떠한 선교지였을까요? 여러분, 초기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살아갈 때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행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불규칙한 우편, 편지를 마음대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온갖 전염병이 있었고 비포장 도로를 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호텔과 대중문화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여행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전혀 다른 말과 또한 문화였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경험했던 음식과 생활공간은 비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잠시 있다 떠나지 않냐고 오랫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서 한국 사람들 또 한국을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궁일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기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자 성육신의 정신을 가지고서 기쁘게 현장에 뛰어들 수 있고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바쁜 일상과 살기 힘들게 느껴질 때, 무겁게 느껴질 때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없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기쁘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성령께서 지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서 주의 일을 새롭게 감당하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일로부터 잠시 쉬면서 휴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일상 가운데서 지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사역을 감당하신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 주님께서 열심히 사역하였지만 틈틈이 사역과 사역 사이에 쉼과 휴식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잠시 일로부터 떨어져서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둘씩 짝을 이루어서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아울리치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말이 전도 여행이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를 고치는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다녀왔을 때 제자들은 상당히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울리치 전도 여행을 다녀온 제자들의 보고를 들은 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잠깐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쉬어야 될지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였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말씀이 짧게 보이지만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쉬어야 될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따로 일로부터 분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기 위해서는 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잠시 일을 잊어야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한적한 곳에 가서, 이 말씀은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외딴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로부터 떨어져야 됩니다. 집을 떠나야 되고요. 또 휴대폰을 끄고 스마트폰을 끄고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쉬어라. 짧은 시간이랄지라도 집중적으로 쉬고 휴식을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쉼을 누리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만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도 열심히 하셨지만은 쉬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본문 40절을 보게 되면 일을 마치고 잠시 쉬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마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하셔서 쉬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홀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사역의 자리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켰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잠시 쉬면서 사역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일 중독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셨지만 또 누구보다도 쉼과 휴식을 취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만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일의 노예가 아니라 일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일 아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일 위에 자신을 두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일보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일하려고 주님은 노력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쉼을 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제자들에게 잠깐이라도 쉬라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야 우리는 다시 달려갈 힘을 충전하고 다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육체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주저하지 않냐고 쉬셨습니다. 오병이어 사역을 마친 후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휴식의 시간을 가지셨죠. 휴식의 시간을 가지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시고 다시 충전하게 되었을 때, 새 힘을 얻게 되었을 때 또다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가족과 제주도로 여름휴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목포에 가서 배를 타고 다시 제주도로 가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휴가를 마치고 배를 타고 목포에 와서 다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운전하고 다녀올 생각하니까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에게 표현을 안 했지만은 힘든 여행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것은 저의 잘못된 오해였습니다. 편견이었습니다. 저는 여행을 통해서 충분한 쉼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행은 일로부터 저를 분리시켜 주었고 또 여행을 통해서 충분하게 쉼과 휴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가을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우리는 배터리와 같은 존재이죠. 하루 종일 사용했던 휴대폰, 스마트폰은 다시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새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기쁘게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쉼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영이 새롭게 충전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다시금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주안에서 잠시 쉬고 새 힘을 얻는 주님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무더위를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치유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돌보고 또한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눈코 뜰 수 없는 바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큰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에는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힘든 사역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쁜 일상과 사역을 기쁘게 감당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역과 사명을 기쁘게 바라보셨기 때문이죠. 주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양을 돌보는 선한 목자의 사역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선한 목자의 사역을 기쁘게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날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55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오니, 또 50절을 보게 되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구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기뻐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의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그를 취하기를 주님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들에게는 취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자신의 힘든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신 이유이죠.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부러워합니다. 나로 저런 능력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내게 그런 능력이 주어지면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서 내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부러워하곤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명예와 부와 능력만 부러워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서 감당해야 될 삶과 사역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서 기쁘게 감당하도록 기회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서 주님의 사역을 기쁘게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게 주신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뛰어난 신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역하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그분의 일과 사역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가진 능력을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저런 능력을 가지면 참 좋겠다. 나도 병을 고치는 이 신유의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일상을 보고 나서 부러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분의 삶과 사역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분의 주변에 항상 병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몰려든 병자들은 그분의 기도와 안수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24시간은 자신의 시간이 아니라 병자들의 시간이었습니다. 병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안수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일을 내 사명으로 알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사역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그 여성 사역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정말 기쁘게 감당하였습니다. 잠을 줄여서라도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100여 년 전 우리나라에 왔던 초기 선교사들의 사역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베어드 선교사는 한국에 와서 부산에서 며칠 밤을 머물게 되었는데 밤새 모기에게 시달려서 한밤도 자지 못했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교사들의 그 열악한 주거 환경을 보여주는 그런 일화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려운 선교사의 길을 걸어간 것은 주님 주신 비전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기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애니 베어드 선교사는 개혁의 초기 선교사의 삶이라는 책에서 선교사들의 궁극적인 기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힘든 사역을 감당했던 힘이 무엇일까?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애니 베어드 선교사가 소개하는 선교사들의 궁극적인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삶, 그 모습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였고요. 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삶의 보람을 느끼고 선교사의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일하고 있으십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을 할 때 항상 기쁘고 감사하시나요? 아니면 내게 주신 사역에 지쳐서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여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기쁘게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그 삶과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